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시킨 카카오가 이제는 사업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통 큰 기부를 선언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식 서약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을 지운다고요? 네, 카카오는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 변경을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종속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맡은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서 지우겠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 3월 주총에서 사업을 추가한 지 5년 만입니다. 카카오는 2015년 택시 호출 사업을 시작해 2017년 카카오 모빌리티를 분사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글로벌 투자사 칼라이 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를 유치하며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도 티맨 모빌리티를 분사하고 우버로부터 5천만 달러를 유치했는데요. 티맨 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사 우티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김범수 이장이 이제는 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 기부를 공식적으로 서약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김 의장이 자발적 기부운동 더 기빙 플래지에 220번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이 재산 사회 환원을 서약하며 시작한 자발적 기부운동입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부터 기부금을 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선우입니다.